용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윤블리님이에요. 예, 제가 어렵게 모셔온 윤블리님이십니다. 무려 인스타 셀럽이에요. 몇 명이라 그랬죠? 저 23만 정도 돼요. 예, 23만 명. 내 구독자 숫자였으면 좋겠다. 예, 아무튼 오늘은 로봇이 아니라 다른 거를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. 로봇이 아닌 것을 리뷰할 때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로봇이 아니라 칼을 리뷰를 할 거예요. 예, 이건 아니고요. 예, 과일 깎는 칼이고. 자, 여러분, 귀멸의 칼날 보셨죠? 자, 반다이에서 만든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그 탄지로의 검. 알아요? 탄지로의 검? 이름은 들어봤는데 안 봤어요. 예, 좀비물인데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여동생이 좀비가 되는데, 좀비가 되면 막 사람 먹고 그러잖아. 근데 그 여동생이 자기를 자제해. 그러면서 뭐 그런 내용인데,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봐요. 되게 재밌어요. 네, 아무튼 오늘은 그런 탄지로의 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박스입니다. 박스가 엄청나게 길죠? 네, 탄지로. 네, 뭐 꺼낸 모습입니다. 칼이 까매. 근데 이게 처음부터 까만 게 아니라 그냥 대장장이가 주인공에게 칼을 딱 줬어요. 줘가지고 얘가 잡으니까 까매지더라고. 물의 호흡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아니고, 근데 우리 물건을 설명해야 되니까. 네, 아무튼 간에 그래도 가검이라 그래가지고 쇠로 나올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이에요. 이건 좀 해줘도 너무한 것 같아, 그치? 그치, 너무 티가 나왔네. 그니까 좀 만들 거면 쇳덩어리였으면 좋았는데,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못할 거예요. 세관법 같은 것 때문에 이게 기능이 좀 몇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. 잡아볼래요? 네. 네. 생각보다 되게 가볍다. 네, 나 자르지 말고. 나를 자르려고 그래. 네, 아무튼 내가 지금 로봇이 아닌 걸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, 일단 기믹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전문가? 이게 전문가보다. 예, 네, 그러니까 뭐 약간 할 게 없다 얘는. 오늘 이제 처음으로 키덜트 유튜버를 찍으러 와봤잖아요. 네. 와보니까 어때요? 되게 보자마자 새로운 로봇이 되게 많아가지고. 이게 가장 인기가 많기도 해요. 이거 칼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, 얘는 내 영역은 아니야, 여기는. 네, 아무튼 오늘 이제 윤블리님을 이쪽으로 모셔봤는데, 생각보다는 이게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오타쿠라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.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, 아니 이제 애니도 보고 바뀌었잖아요. 많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.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, 나는 얘네가 빨리 좀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어. 그러면 내 조회수도 팍팍 올라가겠지. 오늘은 귀멸의 칼에 신지로의 검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, 결과적으로는 고라이온이 서있네. 약간 제 채널에 기승전 고라이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. 네, 아무튼 용자였습니다. 윤블리였습니다. 그래.